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여러분.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운영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어떡해. 전 지쳤어요, 여러분. POV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 허가가 나지 않았고. 경주 봄은 관광단지 안을 움직이다 보면 저렇게 생긴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한 번쯤은 보게 됩니다. 네, 바로 경주월드의 드라켄인데요. 테마파크 덕후인 제가 경주까지 간 이상 경주월드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당연하게도 주말보다 평일에 가는 게 좀 더 여유롭습니다. 평일에는 운유가 조금 많긴 해요. 하지만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 입장 가능한 티켓이 싸기도 하고 보통 관광을 먼저 하고 오후에 입장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더니 이렇게 딱 한 가족만 먼저 와 있으시더라고요. 할인되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되는 신용카드를 미리 챙겨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입장하기 전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코땡땡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경주월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두기를 위해서 정말 오픈하자마자 입장을 해서 사람 없을 때 좀 즐길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가보시죠. 가시죠. 다들 제구원이 기억하시죠? 경주월드도 제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티켓 검사 후 팔찌를 채워줍니다. 아직도 팔찌를 채워주는 곳이 있구나 싶어서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열 체크도 해야 했고요. 파크에 입장하자마자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가이드맵이죠. 요즘은 앱으로 많이 보지만 저는 어느 파크를 가든 아직도 가이드맵을 기념으로 챙겨요. 방문 기념으로 가이드맵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나저나 경주월드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웅장하고 이색적인 건물들이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볼 때마다 놀랍다니까요. 이런 높은 퀄리티의 태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파크에서는 보통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곳만큼은 반대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바로 그 유명한 드라켄입니다. 이 웅장한 자태 좀 보세요. 하지만 10시 50분 오픈이야. 드라켄의 오픈 시간은 좀 늦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월드의 또 다른 인기 롤러코스터 파이톤을 타러 갔습니다. 드라켄이 생기기 전 경주월드의 대표 롤러코스터였던 파이톤도 태밍이 아주 훌륭한데요. 큐라인도 나름 태밍이 잘 되어 있어요. 안내 표지판도 그렇고 바닥에는 말발굽 모양도 찍혀 있습니다. 파이톤은 매달린 형태로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원래 탑승동 영상까지 찍으려고 장비까지 다 준비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서 찍질 못했어요. 굳이 탑승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꽤나 격렬해 보이죠? 하면서 귓방망이 좀 맞았습니다. 파이톤을 타고 시간이 얼추 되었길래 드라켄이 있는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드라켄이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설레더라고요. 드라켄이 있는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은 경주월드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곳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드라켄 포함 3개의 어트랙션이 있는데 무엇보다 태밍이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왜 이렇게까지 했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나름 건물의 스토리도 있고 테마구역 전체 스토리도 홍보해놨습니다. 드라켄 가는 길에는 신규 롤러코스터 발키리 공사 현장도 볼 수 있는데요. 발키리 롤러코스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드라켄 롤러코스터 입구에 는 거대한 드래곤이 서 있습니다. 경주월드가 엄청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팍팍 나죠? 롤러코스터 스테이션이 있는 건물은 찬찬히 둘러보면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 있는 헌티드 맨션 건물을 많이 참고한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헌티드 맨션 건물인데 어떤가요? 비슷한 느낌이 드나요? 곳곳에 TV에 방영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테마가 확 깨지죠? 대기 공간에서는 드라켄 스토리에서 중요한 반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탑승 중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경주월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10분 정도 대기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편이죠. 스플래시 구간도 있어서 실제로 탑승하면 살짝 젖는 느낌도 납니다. 어땠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미는 있었는데 파이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스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톤이 더 스릴 있었다? 좀 더 격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이톤이 좀 더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봐요, 여러분. 저는 파이톤은 너무 격렬하고 너무 좀 이렇게 격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드라켄이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운영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운영상 아쉬웠던 것은 줄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열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나면 다음에 탑승할 사람들을 스테이션 각 열에 맞
맞게 세워주죠. 그리고 자동문이 열리면 그 열에 맞게 탑승합니다. 그런데 드라켄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앞선 열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그제서야 대기줄에 서있던 사람들을 타게끔 해주는데요. 각 열에 서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편 보관함에 짐을 놓고 서로 맨 앞에 타겠다고 약간의 몸싸움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넘어지거나 자리에 대한 불만 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스테이션을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운영상 위험한 부분도 있어 보였고요. 드라켄까지 탄 우리는 여유롭게 앉아 계시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를 만나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먹었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야! 뭐해? 내 뭐해? 그 뒤로 소소한 놀이기구도 타고 살짝 젖는 놀이기구도 탔습니다. 다 젖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젖었는데?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젖었어요 우리. 그냥 안경 다 젖은 거 보이세요? 아씨 다 젖었어. 다 젖었어. 홀딱 젖게 되는 이 놀이기구와 방금 우리가 탄 호릉라이드 모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비를 사서 한 번에 다 타보시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지친 우리는 대관람차를 타며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쳤어? 아니요. 지친 거 같은데? 너무 행복한데? 전 지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관람차를 타는 겁니다. 아, 오늘 조금 이렇게 POV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 허가가 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니까 더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번 영상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간만에 즐겁게 놀러가고요. 마스크가 없이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만큼 뭔가 자유롭게 즐거운 느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평일에는 조금 운유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긴 하지만 전날에도 운유 정보가 계속 바뀝니다.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운유 정보는 방문 전날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경주월드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팁은 한 번 나가면 제 입장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경주에서 즐길 만한 또 다른 재미난 어트랙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자칭따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이런 게 재미죠. 재미하니까? 이런 게 파크의 재미죠. 재미하니까? 우비를 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비를 안 사. 차라리 우비를 사고 저걸 한번 타는 게 어떻습니까? 서머리스 PC를. 우비를 샀었어야 되는데, 아. 이왕 젖은 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우비 안 입고 타기 없고요. 어? 싫습니다. 걸릴까봐. 쫄보입니다, 버프는. 네, 저 쫄보입니다.